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천국을 방문한 이후 저는 2008년도 아이아 컨퍼런스에서 복음전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뭔가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나는 눈을 떴고 방의 앞에 압축이 열렸습니다. 지옥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없는 팔이 지옥으로부터 날아와서 제 영을 붙잡고서는 저를 그 안으로 빨아당겼습니다. 잡고 있는 문들은 매우 두꺼웠고 무거웠습니다. 그 문이 쾅 하고 닫힐 때 저는 즉각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영원토록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후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왜냐하면 지옥에서 나갈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에 대해 아무리 과장한다고 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표현보다도 더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극도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제 피부가 살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제 고막을 찢었고 제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영원하다는 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탈출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뼈와 온몸은 너무 많은 방법으로 꺾이고 뒤틀렸고 제 허리가 부러지는 것을 느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한 줄기의 빛도 한 방울의 물도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끔찍했어요. 지옥은 매 순간이 고통이고 그 고통은 계속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읽었던 모든 구절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정권을 읽어왔었죠. 제가 읽었던 모든 구절들이 이해가 되었고 제가 지옥에 있는 것이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증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오했고 계속해서 증오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와 똑같이 증오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되는 최악의 사실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으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사소한 작은 잘못조차 용서하지 못했고 제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실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작은 일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문이 열렸고 무언가가 저를 매우 빠르게 끄집어내었죠. 제가 집회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집회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주관하는 제 친구가 뒤쪽으로 와서 저를 흔들며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옥에 다녀왔어. 그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혁명적인 일이었지만 그때의 변화는 지옥에 갔을 때의 변화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후의 충격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옥에 데려간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죽었다면 저는 바로 지옥 그 자리에 있을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지옥에서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음모이자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생각이 배후에는 나는 오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그런 말을 듣고 옮기는 것은 죄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매장시키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는 크든 작든지 간에 다 하늘의 기록이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분께 여쭤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했나요? 가끔씩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리야,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치기를 원한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성숙과 거여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여갈 때는 그분은 제가 그것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미성숙할 때는 그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의 문제는 분명한 점은 예수님의 피가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심도 추가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회개의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갖는 것이죠. 그저 후회하는 것 이상의 마음이에요. 그냥 미안할 뿐이면 또 같은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의 슬픔은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넷째로 그 죄를 절대 다시 짓지 않도록 당신의 삶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 죄에 합당한 희생 제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네 번째 단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궁극적인 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존귀하고 존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자유케 되어야 할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귀의 길에서 벗어나 빠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지옥에 가게 하는 거짓의 음모에서 나와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되어야 합니다. 저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결과 함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우린 그것을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어떤 부분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거나입니다. 예 혹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와는 100%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은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용서받기 힘든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최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